4명 단돈 4만 5천 원이면 기가 막힌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독채 펜션에서 1박 2일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2021년 개장한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고군산군도의 24개 섬 중 가장 크고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섬 신시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객실 오션뷰를 자랑하는 바닷가 독채 자연휴양림으로 4인 기준 평일 4만 5천원, 주말 8만 2천원에 이용할 수 있죠. 원룸 타입으로 큰 거실 겸 방, 그리고 너무나도 깨끗한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어 편안하게 바닷가에서 힐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바닷가 멋지다. 거기다가 4km 해양 탐방로까지 갖추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되어 있죠. 하지만 수건 및 개인 위생용품은 모두 챙겨와야 하며 조리는 가능하나 바베큐는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으니 이 점은 명심해 두세요. 그럼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힐링하는 휴양림,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도 비교원, 인터넷 비교도 비교원, 인터넷 변경만 해도 47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있는데 안 바꿀 이유가 없죠? 혹시 몰라서 아니면 바빠서 못 바꾸셨나요? 이제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 후 단 3초 만에 비교해보시고 빠르게 인터넷 바꿔보세요. 비교원! 전북 군산시 옥더면 신시도길 271 동남아 리조트를 닮은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전객실 오션뷰로 저렴한 가격에 힐링이 가능한 자연휴양림이죠. 15시 방문자 안내센터에서 체크인을 진행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약자 신분증이 무조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현금 1,000원이 필요하니 체크인 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체크인 후 차량을 가지고 예약한 숲속의 집 선유도로 이동하는데 우와, 진짜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우선 차량을 숙소 바로 앞에 주차하고 독채 오션뷰 맛집 소개해드릴게요. 정면에 보이는 냉장 냉동이 가능한 냉장고는 4인실에 맞게 큼지막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주방에는 인덕션과 각종 주방기구들이 있어 음식을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 겸 방은 아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화장실은 조금 작은 감은 있는데 냄새 안 나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화장실 바로 앞에 세면대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 씻기 편했습니다. 거실 겸 방 가운데에는 탁자와 TV, 오른쪽에는 옷장이 준비되어 있고 왼쪽에는 이불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자, 펜션에 놀러오면 딱 세 가지를 사람들이 가장 신경 많이 써요. 맨 첫 번째는 룸 컨디션. 근데 봤듯이 룸 컨디션 너무 좋죠. 들어오자마자 향긋한 냄새가 나서 우선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화장실. 아까도 화장실 보여드렸지만 자연기서부터 바닥까지 전부 다 너무 깨끗해요. 물때도 하나도 없고요. 냄새도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화장실까지 마음에 들었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침구류. 침구류가 다른 사람도 같이 쓰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오면 잘 때 조금 불쾌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냄새 맡아볼게요. 냄새 전혀 안 나고요. 기본적으로 침구류가 아닌 하얀색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가죠? 그리고 신시도 자연휴양림의 메인, 바다. 창밖으로 바다가 촥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을 열고 있으면 파도 소리가 촥 듣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게 바로 힐링이죠. 아, 바다가 멋지다.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독채형 말고 휴양관인 상현달과 하현달이 있는데, 1에서 3층으로 각 층별 4개에서 6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타입으로 숲속의 집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점은 독채가 아니라 연립형이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것 빼고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 노을을 보며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고 다음날 아침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힐링하는 휴양림으로, 해와 달 그리고 별이라는 컨셉에 맞춰 지어진 휴양시설과 해안탐방로, 태양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까지 마련되어 있죠. 저렴한 가격에 4인 가족 힐링이 가능한 신시도 자연휴양림 장점을 알아봤으니 단점도 확인해 봐야겠죠. 첫째, 비누, 칫솔, 치약, 수건, 샴푸, 샤워용품 등 전부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근처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요리해 드실 음식은 미리 준비해 오셔야 하고요. 세 번째, 실내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삼겹살이나 생선구이는 조리가 불가하고 야외 바베큐 시설도 없습니다. 네 번째, 다른 자연휴양림보다 경쟁률이 조금 셉니다.
하지만 완전 성수기가 아니면 6주 전 수요일 오전 9시에 숨나들 2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용 금액은 얼마냐? 저희가 1박한 숲속의 집 4인실은 평일 45,000원, 주말 82,000원이고 숲속의 집 5인실은 평일 58,000원, 주말 106,000원입니다. 연립평일 휴양가는 4인 평일 44,000원, 주말 76,000원, 휴양간 5인 평일 56,000원, 주말 102,000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숨나들 2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예쁜 오션뷰 맛집인 신시도 자연휴양림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보시길 바라며 저 두둘바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제발.